안녕하십니까, 장현진입니다. 오늘은 가래떡을 이용하여 손님상에 놓아도 딱 좋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떡산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떡끼리하고 맞춰주세요. 씨 빼주시고요. 반씩 잘라주세요. 이게 양념장에서 이걸 발라가면서 구울 건데 얘가 너무 굵으면 타요. 그러니까 정말 곱게 다져주셔야 돼요. 파마늘을. 간장이고요. 맛술. 다시마, 그리고 참기름 약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소금물이 끓으면 당근 먼저 넣어주세요. 살짝 데치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익어야지. 좀 익었어. 얘가 꼬부라졌잖아, 이렇게 조금. 뭐 난로도 먹는 거니까요, 당근은. 그냥 살짝 데쳐주세요. 오이도 여기서 살짝 데쳐주세요. 이게 소금물에 데쳐서 간도 먹고, 너무 좀 절이거나 해도 사실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해서 부치니까 양념 발라서 훨씬 좋더라고요. 오이도 이제 데쳐주시고, 그냥 떡. 말랑할 때까지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로 지금 데쳐졌어요. 보이시죠? 이러면 한 번에 한번 샤워시켜주세요. 그래야 소금 잠깐만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넣어주세요. 밑간 살짝 해주시면 돼요. 기름을 묻혀야 또 붉거나 달라붙지 않잖아요. 자, 떡 꼽아주시고요. 당근 꼽아주시고요. 오이 꼽아주시고요. 소금 꼽아주시고. 다시 떡. 일단 한번 굽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제 한번 구운 다음에 뒤집어서 양념장 발라줄 거예요.
불 꺼주시고요. 잘라주세요, 이렇게. 비싼 재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손님 상에 한번 내보세요. 자, 떡산적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